오늘 아침에 이 정치권 뉴스 무엇을 전해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기사 검색을 하다가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상당히 눈길이 갔습니다. 아마 이 여기 계신 세 분도 이 사진 보시면은 눈길이 가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성혜영 의원. 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년이 지나갔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데 또 하나의 더 차이가 있군요. 색깔, 옷 색깔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하고 이원주 후보죠. 부산에 출마를 했는데 4년 전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광명을 후보로 수도권 지역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산에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색깔인 분홍색 옷을 입고 분홍색 목도리를 두르고 그리고 정반대 진영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정치권이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뭐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돈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 하면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루즈벨트의 정책을 보고 내 정책과 너무 다르다. 나는 그래서 공화당으로 간다. 그렇게 이후로 공화당 보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적 사항을 두고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사항보다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만 정당도 바뀌고 또 소속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우리 정치가 좀 발전을 해 나가는 그 기로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는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정치인들이 뭐 당적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많이 있어 왔지만 철새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많이 자제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이원주 의원은 어쨌든 간에 당적을 갈아입고 미래통합당에서 부산 지역에 가서 출마를 했는데 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참 여야의 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전례가 드문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매번 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치 세력도 이합 집산을 하긴 합니다만은 근래 정당들이 많이 재편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3당을 지금 주로 많이 움직였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 4월과 지난 지금 며칠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종인 현재 선대위원장과 이원주 후보는 갑자기 바뀐 건 아닙니다. 저때 당선되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됐지만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도 비례로 당선이 됐죠. 해가지고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그만뒀습니다. 스스로 탈당하면서 스스로 의원직을 버린 거죠? 스스로 박탈당해서 그만뒀고요. 이원주 의원도 국민의당으로 옮겨가지고 바로 직후에 대선 때는 당시 안철수 후보를 지원했죠. 그런 과정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도 예. 그러한 공천을 계속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친문, 강성 친문 이런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선거 결과로는 김종인 대표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일당이 됐으니까 예. 일당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당시에 가장 큰 변화는 38석을 가진 국민의당이 등장했던 점이 가장 컸고요. 당시 일당이 몇 석으로 일당이 됐느냐. 123석으로 122석인 당시의 새누리당과 한 석 차이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였습니다. 국민의당으로 쏠리고 있고 당시에 박영선 의원 등도 국민의당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김종인 대표가 들어가면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선거 결과에서 일당도 있었지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김종인 당시의 비대위 대표가 했었죠. 예, 그래서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4년 전에는 민주당을 위해서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미래통합당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통합당의 이야기를 잘못 얘기하는 경우, 민주, 민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전통적인 부산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가서는 통합당에, 예, 민주통합당이 압승을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제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성혜영 의원. 네. 민주통합당이라고 이야기를 네, 그렇습니다. 잠깐 해요. 지금 화면에 보신 저 사례가 인천과 부산에서 예. 각각 저렇게 당명을 잘못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4월 1일 날 국립현충원 국립묘지를 참배했을 때도 저 당시도 방명목록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자를 썼다가 다시 좀 지운 여기 보이시죠? 예. 민을 지우고 그 옆에 다시 미래통합당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라디오에서 또 역시 민주통합당이라는 발언을 하셨다가 나중에 뒤에 미래통합당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당 자체가 방명이 바뀌어서 생기는 우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당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민주와 통합, 미래 이런 단어들이 서로 엉키면서 뭐 어떤 당명을 잘못 불러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또 우리 정치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안 좋은 측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일 오래된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아세요? 정의당 아닙니까? 정의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얼마나 이합집산도 많고 당명도 바꾸고 저는 비례정당도 최근에 이제 집에 오는 홍보물을 보면서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저는 어제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년 뒤에 과연 이 비례정당 중에 예. 어느 정도 살아남을까. 거의 저는 뭐 예. 다시 또 재편될 거라고 예.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봤어요. 예. 근데 뭐 끝나고 나니까 기억이 이제 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더불어시민당인지 뭐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뭐 경국 너무나 많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혼돈하시는 거죠. 선거 공보물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네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버리면서 좀 추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일단 먼저 버리고 남은 것만 좀 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당법이 정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요. 기존에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2%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이 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졌던 정당들은 선거 끝나고 되면 없어졌는데 그게 정비가 안 돼가지고 계속 살아있을 수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도움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예. 언젠가 뭔가 정비가 돼야 될 것인데 계속 그 상태가 돼가지고 한번 등록해놓으면 계속 살아있습니다. 송관이가 오늘 내놓은 거 보면 말이죠.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범을 또 투표용지 보면은 나무가 총 무게가 13,820톤이랍니다. 집에 온 공보물 자체는 무게가 얼마 안 되는데 전 국민에게 다 갔으니까 유권자들에게 23만 그루의 나무가 이 공보물하고 투표용지 만드는 데 들어갔다 그러고요. 후보자 현수막이 후보자 한 사람당은 뭐 이렇게 제한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은 305.8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서 한 대구까지는 가는 거리죠. 300km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대구까지가 예. 대략 한 250km니까요. 대구 예. 내려서 울산 근처까지 가는 예. 우리 성희용 의원이 이런 데는 아주 상당히 박식합니다. 예, 상식에는. 그리고 투표율이 만약에 58%일 경우에 버려지는 세금이 1,7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 투표 또 선거 관리하는데 이미 4,1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투표율이 58% 지난번 선거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국가 예산이 1,700억 원이 낭비가 된다는 이 점. 그래서 꼭 투표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토론 한번 꼭 하고 싶어서 특별하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잘 보시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충분한 과반을 넘어야 합니다. 공식 선거전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부동표 공략에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공개 문제가 중앙선관위는 전과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에 16대 총선 개표 결과 원내 제1당을 유지한 한나라당은 자축의 분위기였고 7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사실상의 총선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새벽까지 이어진 숨막히는 접전.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결국 152석, 원내 과반 의석을 가까스로 달성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63대에서 168, 더불어민주당은 88에서 93. 김무성 대표가 달리는 장면을 옥새 들고 나르샤라 표현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끝내 직인을 찍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 5명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123석에서 104석.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일당의 정치학. 왜 주요 정당들은 일당이 되려고 거의 목숨을 걸고 선거운동을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국회에 운영 방식을 지배하는 국회의장 자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회의장은 일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게 관행이고 예. 2년씩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는 요즘은 1기, 2기라고 부르는데 대개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맡기 때문에 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는 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곧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두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차례 때 다 일당이 상대당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당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선거전을 치르는 것 아닌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의장이 이제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가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단독 가반을 가져올 거냐 안 가져올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88년서부터 2016년까지 8번의 총선 중에서 여당이 단독 가반을 얻은 건 딱 세 차례밖에 안 됩니다. 기억납니다. 2014년도 152석 당시 열린우리당. 2004년에 그렇습니다. 17대 총선 때. 2008년도에 당시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얘기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총선하고 대선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가져갔는데요. 그런데 단독 가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당이 됐는데 여소야대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갈 수가 있어요. 일당이 됐는데 여소야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당이 된 경우가 88년도 총선을 보면은 당시 민정당이 일당이 됐지만 세 정당, 통민당, 평민당, 신민주공화당이 전부 다 합쳐서 야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가지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딱 한 석은 일당이 됐지만 국민의당이 38석이다 보니까 이건 완전한 여소야대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제 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렸던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나눠주냐. 총선 끝나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국민의 위대하다. 선택은 위대하고 절묘하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2016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80석까지 가지고 간다고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당시에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민주당이 82석을 가져갔습니다. 야권이 분열됐는데 어떻게 120석을 가져갔느냐. 국민의당이 수도권 지역구에서 무려 180만 표, 15.4%를 가져갔는데 새누리당 표를 잠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2020년 총선도 지금 굉장히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꼭 그렇게 나올 거냐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선거 결과를 보면은 지금까지 예측한 것만큼 나온 결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예. 누가 일당이 되느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한우 원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일당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쥔다. 특히 탄핵소추안처럼 정말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일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또 하나, 79년 10대 총선 때인가요? 당시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인데 당시에 공화당에 맞서서 신민당이 아마 전국 득표율에서는 아마 앞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1.1% 거의 추격했다가 뭐 그럴 뻔했죠. 그리고 비슷했죠, 예. 그리고 나서 11.6이 일어나고 80년 민주화의 봄이 일어나죠. 네. 또 85년 12대 총선 때 그야말로 신민당의 돌풍이 일어나죠. 네. 비록 일당이 되진 못했지만 야당의 돌풍이 일어나고 2년 뒤에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기존의 권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70년대 말까지는 그런 주기가 한 10년 단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게 해소가 됐죠. 60년대 경우에는 4.19라든가 5.16으로 해소가 되어버렸고 그다음은 유신으로 해소가 되어버렸고 예. 또 신군부로 해소가 되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아까 여대 관련 얘기 나왔는데요. 일당이 됐을 때는 그동안에 12대까지는 일당이자 집권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13대 때 처음으로 이제 일당이었지만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적당히 배분하자 해가지고 이제 고루 나누게 됐고요. 또 하나 집권 세력과 일당이 되게 일치했었는데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가 김대중 정부 시기였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이죠. 네, 그랬는데 당시 또 DJP 연합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는 그쪽에서 가져가고 후반기는 박관영 의장이 가져갔는데 이만섭 의장이 했었죠. 네, 앞에 전반기는 그랬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집권 세력과 여수야대 엇갈렸던 것이 아까 말했던 노무현 정부 전반기 때 그랬다가 다시 이제 17대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여소야대에다 다당제 국면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것도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제1당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1당을 계산할 때 비례전문 정당까지 합해서 1당을 계산할지 어떨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합해야죠. 합해야죠. 그러면은 아니, 형제 정당이고 그렇죠. 저 자매 정당이고 그런데 합해야죠. 그럼 민주당은 지금 시민당과만 합하겠습니까? 아니면 열린민주당과 합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열린민주당까지 가죠. 정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민주당도 포함시켜야 한다? 의석수에? 그 부분은 역시 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방식대로 투표로 결정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 그 의석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일당 그리고 이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 정말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국민은 항상 위대하고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곤 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떨지 그러면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당 어느 당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석으로 일당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는 123대 122였었고 한 석 차이였었어요. 그런데 뭐 비례정당까지 다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의외로 비례정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분할된 게 오히려 여당한테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현 추세는 뭐 선거 마지막까지 일주일 전까지 누구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2016년대 40%입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비슷하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가능성은 민주당 쪽이 더 크다.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기세가 좀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일당 가능성은 민주당 쪽이 좀 손을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송영 의원은 좀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역도 기자시고 그런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여론은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로는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한쪽이 유리한 당이 있는 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근데 앞으로 남은 8일 어떻게 민심이 요동치고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생길지는 국민들께서 찬찬히 지켜보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 항상 우리 유권자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투표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투표하면서 꼭 유권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미래를 보고 투표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보다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뭐 외교도 어렵고 저거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던진 한 표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지는 유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막 투표하지 말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김만우 원장님은 시청자분들한테 예. 저는 그 후보자 개인 인물을 좀 자세히 봤으면 하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투표에서 아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당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책 보고 투표한다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 요새는 여론조사에서 당신 후보 뭘 보고 판단하냐 물어보면은 정당을 가장 비중을 높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정당의 행태를 보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당만 볼 게 아니라 저는 개별 인물들에 대한 신뢰감을 놓고 좀 판별해 줬으면 하는 것을 추가로 주문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다, 경제다 이러는데 이건 말고 혹시 코로나나 경제 말고 또다시 주목해서 볼 만한 우리 유권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선거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도덕성입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세력이 더 도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느냐. 이건 항상 숨어있는 표기 때문에요. 그것이 지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정당이 나름대로 막판에 막말을 한다든지요. 이렇게 하면서 중도층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도덕성 그리고 막말이 막말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그 30대와 40대 무지하다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패널 분들이 다 한마디로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는데 마침내 어제 오후에 결국 본인이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려서 사죄를 드립니다. 30, 40대 냉랭함을 통해서 당이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일각에서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후보직 사퇴까지 본인이 하겠느냐 본인이 결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인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그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00년 전에 놓은 경부선 철도가 부산을 동서로 갈랐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그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이 이야기 부산에 올 때마다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다른 정당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을 초라하게 느낀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고돈 부산시장에게 먼저 물어야 마땅합니다. 초라한 것은 부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거 잘못된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전제가 달려있다. 처가가 부산이다. 그래서 자기가 부산을 자주 와보고 잘 안다는 전제 부분을 빼고 초라한 부분만 강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 아닌데 그 일부분만 따서 잘못된 발언으로 다른 정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반응입니다. 예. 물밑에서의 반응은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른 정당들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부산 정권이라고 한 말 기억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 정권인데 부산 정권을 가졌었던 정부가 그동안 그럼 왜 초라 정도로 됐느냐라는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어 선정이 잘못됐다. 일단 초라하다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어감 있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그동안 뭐 어떠한 지역이 초라하고 초라하지 않다. 그런 거는 저는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어땠다 하더라도. 자주 와봤는데 네. 부산은 예전이나 지금이랑 참 비슷한 것 같다. 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 네. 네, 국회의원 수로는 지금 통합당 의원들이 다수가 차지하고 있지만은요, 정부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고 시장도 오던 시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그 말이 과연 적합했나 따져볼 논란을 남긴 말이었고요. 무엇보다 다른 정당의 비판적인 지적 못지않게 부산의 시민들이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판별이 중요하다고. 네, 어제 김대우 후보의 말은 30대, 40대 유권자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또 변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